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창희 대표님. 자, 최근 들어서 경기 방어주 언급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네, 뭐 시장이 뭐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2,500을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. CPI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도저도 아닌 모습, 그러니까 지표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. 하지만 미국 증시도 보면은 아주 크게 치고 나가지 못했거든요. 대부분 종목군들이 차익성 매물이 나왔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일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2,500 지수, 2,45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상단이 한 2,500, 하단이 2,43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. 여기서 그러면 더 간다라고 보면서 주식을 계속 성장주에 집중할 것이냐,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 수급도 조금씩 끊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, 환율적인 부분들도 조금 우호적이지 못하죠.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조금은 성장주의 비중 좀 줄이고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걸 대비하면서 경기 방어주, 음식료 쪽분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도 보시면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조금씩 좀 저점을 좀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뭐 농심 같은 기업들도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작년에 가격 인상을 많이 단행을 했고 실적이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선별적인 투자는 선별적인 투자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성장주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요.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늘리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성훈 이사님. 자,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증시 어떤 부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? 우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게 음식료 업종 중에서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있겠고요. 뭐 연속해서 월별 실적이 나오는 오리온,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그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비수기였음에도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음식료고 4분기에서 1분기 실적이 연속성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과 4분기, 1분기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질 수 있는 종목들, 예를 들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런 종목군을 추려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우선 지수는 2,500에 안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지수에 안착을 하면 또 다른 요소로 긍정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시장이 추가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2,500을 안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개별주의 순환매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. 다만 각 종목들이 어느 정도 목에 차 있죠. 뭐 챗GPT, 로봇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빠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한번 돌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원전과 관련된 부분, 뭐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4분기 실적이 소외돼서 한 단계 빠져 있는 화장품, 면세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 다시금 뭐 리오프닝의 강화, 실제 이제 중국에 대한 관광객 유입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 반등이 가능한 수준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.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실적의 연속성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유창희 대표님. 네, CS윈드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. 이번 실적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.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반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50% 정도 줄어들었죠. 아무래도 좀 공급망 불안 그리고 좀 투자가 좀 지연되면서 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또 확인된 것은 타워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점유율이 확고하다는 것이죠. 16% 이상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올해는 투자가 많이 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.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은 원래 풍력 단지가 없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올해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해서 CS윈드는 미국의 풍력 관련된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? 자국 기업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. 그동안 CS윈드는 유럽 쪽에 좀 비중이 높았었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아직은 수렴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충분히 3월 달
IRA 수정 법안이라든지 또 유럽도 자체 IRA 법안 출시 이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벤트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조정 시에는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저는 뭐 6만 4천 원, 6만 3천 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현재부터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8만 5천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. 네, CS 윈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. 다음은 이성우 기사님. 저는 KPF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전일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. 실적 발표가 나오고 지금 오늘은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실적의 연속성이 있냐 없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을 갈릴 수 있습니다. 어제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한 100억 이상 그 정도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치는 한 80억 원대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연간으로 이제 한 400억 원대 영업이익 체력이에요. 지금 시가총액이 1,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시총에 이익의 연속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,0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까지는 붙여넣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할 점은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입니다. 뭐 볼트, 너트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원전용 배선 부분이 있다 보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좀 주가가 빠져있는 경향도 있다 보니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냐라고 보입니다. 주요한 가격 지지대는 5,600원대입니다. 이 가격대를 좀 종가 기준으로 깬다고 하면 추가로 매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. 우리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가격대 같은 경우는 우선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목표가는 6,800원, 손절가는 5,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. 네, KF까지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